그 까모포하고 다니는 그 케일에 있는 그런 항목이죠. 그리고 우리 현재 지금 보시는 저 탱크, 이게 8000리터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탱크 아니겠습니까? 그게 탱크고, 그 다음에 이게 스노클을 통해서 물을 담수를 하게 되는데, 통이 엄청나게 크죠. 진짜 크네요. 네. 이 항공기를 약 40초 정도면은 여기 8000리터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정도로 엄청 그 성능이 우수한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네. 워터캐논이라고 물 대포가 정확히 장착됩니다. 아, 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여기서 표적을 향해서 물 대포를 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여기에 장착이 되고, 시스누클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네. 바닷물을 이용해서 산불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문짝이 하나라도 있어서 물 양을 조절해서 네. 이거 투하를 할 수 있습니다. 까모포하고 달리 한꺼번에 열렸다가 닫히고 한 번 투하할 수도 있고 두 번 투하할 수도 있고 S-64 한 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대형 산불에 긴 화선을 그 진화할 때는 주로 우리 S-64 문제를 보는 겁니다. 겉에 우리 까모포 같은 경우에는 다 뚜껑이 있잖아요. 네. 덮개가 있는데 여기는 덮개가 없이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출되어 있네요. 예. 네.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이거는 9톤까지 네,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까무프는 5톤까지. 네. 들어가는 모습이 좀 중요해서. 아이고. 밟고. 아, 막 가방 걸린다. 아. 생각보다 좋네요. 다 디지털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아날로그일 줄 네, 알았는데. 아날로그 형태도 있고, 네. 그리고 디지털 형태 헬기가 4대가 지금 있습니다. 아. 우리 본부에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 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 완전 새 거 같은데요? 예, 이게 네. 어, 작년 처음 보급된 거거든요. 이번 보급이. 아. 공교롭게도 그 울진 산불이 22년도에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나갔었거든요. 출동 지시를 받고. 아, 팀장님이 제일 네, 먼저 나갔어요. 제일 먼저 나가서 상황을 보니까 뭐 산림청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때 여기서 출동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울진에 울진 산림항공관리소라는 데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가까운 관리소에 먼저 출동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출동을 하게 됐고. 아. 네. 아니 그러면 처음에 딱 출동해서 불을 보셨을 때 아 이거는 좀 아 이거는 네.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1km에서 2km 정도 되는 화선이 한 네다섯 군데 번져가지고 네. 확산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산림청에 모든 항공기를 동원해달라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바람이 하루에도 남쪽에 불었다가 북쪽으로 불었다가 또 바람이 정말 그때 강하게 많이 불었습니다. 그때 막 전국에서 소방차 다 다 동원되고 전국에 있는 헬기들 다 동원되고 그러니까 총 하루에 그래서 그 좁은 지역에 담수지도 별로 없었는데 그 지역에 87대 항공기가 그 좁은 지역 연기 속에서 움직였다 생각해보세요. 아찔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러네요. 네. 와, 산불 가까이 갔을 때 열기가 어느 정도로 아. 실제로 열기가 느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제가 느껴봤을 때는 열기보다는 이제 불꽃이나 연기 그것 때문에 시계가 제한되고 그것 때문에 접근하기가 곤란하지 불 상공으로는 잘 안 들어갑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연기를 보고 들어가지 그 불 위로 올라갔다가는 소나무가 불이 타면은 폭발하듯이 갑자기 불꽃등이 쫙 올라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송진들이 한꺼번에 막 타다 보면은 그래서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는 비산화되는 이유가 소나무가 울진에 많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들이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뭐 솔잎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냥 비산화돼가지고 한 뭐 1km 정도까지 뭐 날아가서 산불을 뭐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까모포에 3톤의 물을 담수하는데 화선에다 뿌리니까 강한 바람 때문에 그 스프링이 흘러듯이 흘러가 물로 인해가지고 산불 진화가 불가할 정도로 그 정도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87대가
투입되고 좁은 지역에 그런 상태에서 연기는 많고 또 고압선이란 그 장애물도 많고 또 공중 충돌의 위험성이 많이 그 내포된 상태에서 산불 진화하다 보니까 지역의 인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울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마지막 날 그때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이제 비가 막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전 항공기들 전부 다 복귀 지시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울진 죽변 비행장에 착륙할 때 와 다행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많은 항공들을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벽하게 좀 기간은 길었지만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제일 부담되는 게 지역 임무가 항공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가장 부담이 많이 되네요. 잘해봐야 본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제일 먼저 나가시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셨어요? 예, 그렇게 했죠. 지역 임무를 하다 보니까. 와, 영웅이시네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게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긴 영웅이. 하지만 예. 그래도 특히 좀 그 나름대로 자부심은 있죠. 거기서 AS350을 거의 지휘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산림청일기 지휘기가 가기 전에 만약에 임차일기가 먼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일기가 산불 지나가다가 소방일기가 간다 그러면은 지휘권은 소방일기로 넘어갑니다. 관으로. 그 다음에 산림청일기가 가면은 자동적으로 그 산림청일기가 지휘권을 인수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휘하실 때 콜사인을 다 기간마다 다르게 부르시던데 네. 그거 좀 소개 재밌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얼룩소 뭐 이런 육군 거지. 같은 경우는 얼룩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공군은 보라매 그걸 하나하나 다 부르기가 힘드니까 그 통일을 했어요. 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얼룩소 그다음에 경찰 해경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저 피닉스 근데 우리 산림청은 다 포펫 이게 이제 포펫이라고 불리잖아요 콜사인 네, 네. 어떤 규정상에 FPA가 무슨 뜻이라고 이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레스트 산림 패트롤 에어 선임들 옛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포펫을 그렇게 용어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룩소는 그 유래가 뭐예요? 왜 얼룩소라고? 얼룩소의 유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얼룩소가 얼룩덜룩에서 그런가? 무늬가? 미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미군은 우리나라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북한에서 불이 넘어올 때는 우리 산림청 헬기들이 또 DMZ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산불 진화를 합니다. DMZ도 들어가나요? 예, 뒤에 들어가는데 이제 군 헬기들은 이제 못 들어가죠. 연합사 규정에 의해서 네. 민간 헬기인 네네네. 산림청 헬기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제 군에 있는 항법사를 뒤에 탑승을 시켜서 안내 받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유엔사에 딱 보고 다 들어가고 보고, 이제 예, 예. 다 보고되고 승인이 난 다음에 DMZ 산불을 하거든요. 지금 산림청 헬기 보면은 로고를 엄청 크게 해놨잖아요. 네. 자부심이 느껴지는. 네. 맞습니다. 조금 사람들이 좀 몰라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산불 지나면 대다수 국민들이 그전에는 불 끄는 거 하면 다 소방으로 알고 있고 또 산림 헬기가 가서 산불을 하더라도 소방 헬기가 산불을 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도 이제는 뭐 우리 하는 일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실 때 네. 불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조정하시면 네. 타이밍이랑 이 각을 연습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공식은 네. 없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페달 러더라고 그러죠. 네. 페달에 내 시선이 페달 끝에 딱 오면은 끝하고 타깃하고 맞추었을 때 딱 투하를 하면은 정확하게 그 위치에 떨어진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속도별로도 80에서 100나트로 갔을 때하고 뭐 50나트로 갔을 때하고 그 기준은 이제 기장마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투하를 할 때 느낌이 붕 뜨나요? 헬기가? 무게가 쑥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공중으로 약간 상승을 합니다. 빠진다 그래서 훅 뜨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몸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충분히 조작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물을 투하할 때 노렸는데 네. 약간 좀 못 맞았다. 예, 네, 그러면 네. 기분이 좀 굉장히 좀. 아, 뭐, 그렇진 네. 않은데,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오조준을 하든지,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게 좀 아쉽죠. 그렇네요. 예. 네. 네. 또 한 번 더 가야 되고. 예, 네, 맞습니다. 수면에서 하강풍? 뭐 이런 네.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뭔가요? 제일 힘든 게 이제 하강풍 때문에 물살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조종사가 그것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버티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나도 모르게 앞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예,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초임 조종사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통상 저도 그랬고 우리 초임 들어오는 조종사들도 수면에서 하반을 시키면 점점 앞으로 가든지 점점 왼쪽으로 가든지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고정점이 있으면 딱 정확하게 하는데 물살이기 때문에 내 몸이 내 시선이 흔들리다 보니까 기장들은 부기장이 이제 그렇게 수면에서 하반을 할 때는 잘 지켜보죠. 경계를 잘 해주죠.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왔다 갔다 보면은 피로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 내가 흐르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그 수면에서 하반행할 때가 엄청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밑에 이제 대원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맞추면 뭐 어떻게 되는지. 위에서 물을 투하했을 때 밑에서 사진 찍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보여주는데 그 충격이 상당합니다. 나무 가지가 부를 정도의 충격이 있으니까 지상에서 이제 무전기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우리가 급하다 보면은 막 여러 항공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위에 물 피하기가 힘들 정도로 밑에 지나대는데 흠뻑 봤거든요. 그리고 그거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건 없어요? 아 가끔 한 번씩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덩치 큰 우리 헬기가 가더라도 자기 영역에 들어가면은 안 비킵니다. 이렇게 쭉 불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오 진짜요? 예 이렇게 쳐다보고 작은 새들은 자기보다 큰 덩치의 하늘에 날아오면 다 피하는데 이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날개 쫙 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와 그게 이제 저도 비행하면서 많이 그 경험해봤던 그런 건데 그 독수리가 내 권역에 네가 왜 왔어? 진짜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하면 공감을 할 겁니다. 실제 독수리가 옆에 같이 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진짜요? 예. 그럼, 안 비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블레이드 로터가 돌면은 갈릴 거 아니에요? 저희가 피해죠. 아, 진짜요? 갈린 예. 경우는 없어요?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한번 비둘기가 그 군에 있을 때 하강하고 있었고, 앞에 비둘기가 날고 있었고, 근데 이 비둘기가 피하면서 위로 갑자기 오는 바람에 우측 버블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네. 위에 이런 틈에 네. 끼어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헬기 조종사 길로 진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크게 뭐 헬기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고요. 장교로 입대를 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항공이라는 병과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몰랐는데 이제 지원을 해서 항공학교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 적성하고 너무 맞더라. 그래서 앞으로 나의 길은 이 길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조종사 길을 그거 있죠. 군에 계실 때 헬기 하실 때 예. 그때는 산림에 대한 예. 어떤 생각 뭐 철학이라든지 산림 보호해야 되겠다는 뭐 이런 게 별로 없으셨을 텐데 당연히 없었죠. 네. 그냥 이제 자연은 좋은 것. 그리고 군에서 제대할 때도 처음에는 산림청 뭐 관심도 없었고 들어와고 오고 나서는 정말 잘 들어왔다. 우리 산림이 정말 소중하구나. 4대 임무가 있거든요. 네. 그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 재산도 지켜야 되고 산림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계속 보호만 하다가 이제 정년돼서 나가서 이제 나가고 나면 이제 좀 편안한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퇴직하는 그날까지 뭐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또 내 동료가 안전하게 비행해서 정년되면 다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죠.